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남성이 다짜고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 경찰에 제압당합니다. 열흘 전 이 남성은 응급실에 휘발유통을 들고 와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. 48살 박모 씨는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. 자신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그 이유로 다시 휘발유통을 들고 찾아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. 박 씨의 난동이 이어진 2주 동안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오니까 무섭죠. 자기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까 봐서 무섭죠. 박 씨는 살인미수와 폭력 등 전과 42범으로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병 치료 전력을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박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